1월 13일 아침 뉴스 계속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아파트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로 6명이 실종된 지 오늘로 사흘째가 됐지만 아직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다시 수색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사고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네, 최성길 기자, 오늘 광주에 눈 소식도 있는데 오늘 수색 작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외벽이 무너져 내린 아파트와 한쪽으로 기울어진 타워 크레인이 보이실 텐데요. 어제 저녁 해가 지면서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실종자 수색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아직 광주에 눈이 내리진 않는 가운데 날이 밝는 대로 수색 작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어제 소방당국은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과 구조견 6마리, 소방대원들을 투입해 수색했지만 실종자 6명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구조견들이 26층과 28층 사이에서 약한 특이 반응을 보였는데 해당 장소에 소방대원들이 직접 가서 수색하진 못한 겁니다.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낭떠러지가 생긴 데다 잔해물로 뒤덮여 있어 진입이 어렵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3층부는 붕괴가 돼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검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잔존물도 많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기존 수색 작업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중장비를 동원해 잔해물을 치우는 한편 붕괴 위험이 있는 타워 크레인도 해체할 계획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타워크레인 하부는 지지가 되어 있어 상층부 일부만 해체하기로 했다며 다음 주 월요일쯤 해체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기자,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실종자 가족들이 애태가 기다리고 있는데 구조 소식이 들려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타워 크레인과 그 해체 작업 그리고 잔해물 제거 작업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서 이 실종자 가족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사고 원인 관련해서도 지금 경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수색 작업과 함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과 콘크리트 작업을 맡은 하도급 업체 관계자, 또 감리업체 관계자 등 5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경찰은 우선 이들을 상대로 건물이 무너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된 붕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콘크리트 작업의 경우 춥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씨 속에서도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자 구조를 우선으로 하고 수색 작업을 마친 뒤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SBS 최선길입니다.